집을 가득 실은 화물차 뒤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순간들 겪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화물차 적재 불량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깨진 빈병들이 편도 3차선 도로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빈병을 담은 포대가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차량들이 1시간 동안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엔 보성에서 화물차에 실린 석재가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로 떨어져 운전자 73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죠. 저거 날라와가지고 앞이 유리에 맞아가지고 제가 또 피해를 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요. 전문가들은 화물차 적재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미흡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범칙금은 한 5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 좀 더 높여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여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막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해마다 광주 전남에서는 적재물관리법 위반 화물차에 1,800여 건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물차 적재 물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